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또 토요일 새벽이 밝았습니다. 복된 토요일 새벽 되시기 바라고, 또 주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함께 바랍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59장 예전찬송 401장입니다. 359장 예전찬송 401장 찬송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찬송을 향해 나가세. 찬송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찬송을 향해 나가세. 찬송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네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점막이 흉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찬송을 향해 나가세. 찬송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2년 10월 22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입니다.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 본문이 좀 깁니다만 이미 우리 살펴본 본문이라 다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을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의 모압의 경계이므로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의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네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네가 모압 왕 시폴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워낙은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는 어느 때보다 과학이 발달되고 물질 문화가 발달된 시대에 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이 더 살기 좋아야 줘야 되는데 갈등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아주 진보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사람들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갈등은 더 겪고 전쟁의 소문만 더 커져갑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든 성도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이 죄악의 문화의 도전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문화의 도전.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 또 저주받아 마땅한 이 사회 풍조의 도전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도전이 사단의 모습을 하고 아주 무섭게 아주 흉악한 모습을 오면 우리가 왜 몰라보겠습니까? 근데 그 사단의 도전이 때로는 가족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가족의 모습으로. 또 때로는 정말 친한 친구야. 친구 속에서. 그렇게 사이 좋았던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이 도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황되죠. 또 이런 직장생활 하시는 분,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습니까? 그 조직 사이에 많은 도전이 없습니까?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모르도록 그렇게 위장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황이 되죠.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모든 성도님들은 신앙과 또 이 사회생활을 구별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와 세상생활할 때 전혀 다른 기준을 갖고 사는 그 인본주의적인 편리함 그게 우리 대응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머니즘 참 좋은 거죠. 인간을 중요시하고 인간을 보호하는 거 좋은 건데 그게 휴머니즘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우리 현대가 가진 큰 약점이고 위기입니다. 그렇게 인본주의적인 편리함이 태동되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세와 세상에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위선적인 신앙이 되죠. 그건 성도의 바른 생활 태도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겠죠. 자, 오늘 본문에 주의해서 집중을 좀 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표면으로 드러나면 영토 소유권을 인한 갈등인데 영토 소유권에 대한 갈등. 그런데 그 암몬 자손이 영토 소유권을 빙자해서 이스라엘을 공개해온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사 입다가 어떻게 대응했는가 그 기록입니다. 외교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우리는 오늘 입다의 외교적인 정책 또 외교적인 해결 노력 그런 걸 통해서 온갖 종류의 도전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도전 앞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하고 믿음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좀 배워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방의 도전을 받는 사사 입다의 대응을 좀 살펴보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도 좀 힌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입다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거죠. 첫째 입다는 뭘 했느냐 하면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평화를.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감정적으로 먼저 반응하기 쉽죠. 이때 수류탄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폭발해, 감정이 폭발해서 갈등을 막 키워놓은 뒤에 생각을 뒤에 하는 거예요. 이런 일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내가 뭐 성격이 화끈해서 사고는 쳐도 뒷끝은 없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변명하는데 그 절대 좋은 변명 아니죠. 거기 전에 전체 분위기를 살필 줄 알았나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봅시다. 이미 우리 토요일 주일 주중에 새벽에 다 보셨던 본문이니까 뭐 뭐든지 다 지난주 다 보신 본문이니까 내용은 다 알지 않습니까? 입다는 전쟁을 하러 온 암몬 자손 왕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전쟁하기 전에 바로 다른 사사들처럼 쳐들어가 전쟁한 게 아니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사사도 그러진 않았어요. 밤중에 가서 몰래 공격하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해가지고 몰래 가서 암살을 하든지 바로 그렇게 대적해서 전쟁을 했는데, 입다만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서자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어떤 신학자들 말처럼 엄마가 몸을 파는 아주 그런 천한 직업의 여자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형제들에게 무시당해서 온 동네에서 쫓겨났다. 그럼 이놈의 세상 내가 언젠간 불지르리라. 그리고 한을 품고 파괴된 인격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까? 사람 말입니다. 제가 심리학을 배울 때 보니까 어릴 때 학대를 받고 고생을 많이 하면 성격이 괴팍해질 확률이 꽤 높아지더라고요. 입다가 충분히 그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입다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상황이 지금 무슨 상황인가? 전쟁 당장 할수 있지만 전쟁 이전에 상황을 좀 파악해 보자. 그래서 먼저 평화를 선포한 거예요. 그 사자를 보냈습니다. 사자를. 다른 사사들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럼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서, 무슨 불만이 있어서 우리 땅을 치러 왔냐? 이게 한 번이 아닌가 보면 사자가 왔다 갔다 여러 번한것 같아요. 이 사신들의 왕래를 통해서 끝까지 암몬 자손의 이스라엘 침입은 잘못된 거다. 암몬 자손 왕은 또 자기들 대로 이땅 원래 우리 조상 땅이었다 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입다는 그게 아니다. 조목조목 자기 주장하고 설득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분명 유혈 전쟁을 원치 않았습니다. 전쟁을 해서 적을 물리치고 땅을 빼앗으려는 생각이 처음부터 있었으면 뭐 이런 외교노력 필요하겠습니까? 평화 필요하겠습니까? 전쟁해버리면 되지. 그래서 그는 전쟁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평화가 그의 삶의 기조였던 것 같아요. 삶의 중심. 형제들에게 학대받고 쫓겨나면서 내가 이 안갚음하니라, 복수하리라 이런 마음을 심은 것이 아니고 나는 세상에 이렇게 악을 행하지 않으리라. 나는 이렇게 세상에 고통 주는 사람이 되지 않으리라. 평화를 주는 사람이 되리라. 이런 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운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입다의 사실을 통해서 그가 평화를 선포하고 또 평화하려고 애썼다는 것에 우리 초점을 두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또 예수의 제자로서 십자가 지고 가는 자로서 큰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상하실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너무 분노가 날 때도 있겠습니다. 그 잠시만 멈추고 십자가를 앞세워서 그럼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화평할 것인가? 화평한다고 해서 무조건 악에게 가서 비굴하게 굽히고 악과 그냥 손잡고 대충 사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타협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주의 제자로서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한번 신경 쓰고 애써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모든 성도들이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입다 이 태도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도전받는 그게 뭐 내가 실수해서 도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억울하게 도전 받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구속받은 자녀로서 주의 제자로서 이런 입다의 태도는 분명히 우리가 본받아야 될 태도 아니겠습니까? 또한 한 걸음 더 나가서 유혈을 방지하고 평화적으로 이집 갈등 분쟁을 해결을 하려고 노력했던 입다의 이 자세를 본받아서 세상의 온갖 도전 갈등 위기 속에서 어떻게든지 평화를 선언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성도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화평하시는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 자녀라 인정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간 상황 안에도 평화가 중요하다고 말씀한 거 아닙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그때 화평이 하나님 향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의 화평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화평을 선언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을 때 그때 화평은 인간관계 화평이에요. 갈등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속상하고 내가 분노가 날 때 그때 화평케 하는 자, 그게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도전 앞에서도, 갈등 앞에서도, 억울함 앞에서도 그 도전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는 것, 그게 신앙의 자세입니다. 물론 이 평화의 선언이 죄악된 세상과 야합하거나 타협하란 말은 절대 아니니까 오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의를 맺기 위한, 의의 열매니까.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한 거니까. 죄악에 대한 패배가 아니라는 걸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삶 속에 살아가는 이 현상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가능하면 화평케 한 자를 살아서 평화를 선언하는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입다가 또 이 전쟁을 하기 앞서서 했던 두 번째 선택은 제가 자신의 모든 삶에 대하여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 주권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 암몬 왕에게 하나님 절대적 주권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소린가 하니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모든 땅, 이 모든 가진 재산,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란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지나온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지금 선포한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 땅은,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약속의 증거다. 그러면 오직 이스라엘만이, 우리 민족만이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권세가 있고 자기 있고 결코 빼앗길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너 같으면 네가 섬기는 민족 신이 준 그 축복을 함부로 남에게 버리겠냐? 뭐 그렇게 얘기한 겁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의 각종 도전이나 여러 일터에서, 직장에서,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각종 도전에서 비록 그 도전의 양상이 교묘하게 위정된 거라 해도 그 앞에서 결단코 우리 신앙의 영역을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아, 하나님이 뭐 예배 드릴 때만 찾으면 되지, 성경 공부할 때만 찾으면 되지가 아니라 장사하시면 장사하실 때, 직장 다니시면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더더욱 말할 거 없고, 구역 모임에서 교사들이 교사할 때, 성가대 성가대할 때, 교회 청소할 때,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 주권을 먼저 인정할 줄 아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의 복을 지금 누리고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언젠가 죽어도, 어느 때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을 갖고 사는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또 순간순간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걸 선포하는 이 영적 교제를 나누고 사는 것,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 사는 것, 이게 이 죄악된 세상과 분리된 성결한 삶을 살게 된 이 고귀한 특권은 우리 하나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주어진 놀란 구속의 은총이고 큰 사랑과 은혜, 또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 놀란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속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단의 그 괴계, 계략에 속임수에 빠져서 이 놀랍고 아름다운 특권을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온갖 세상적인 도전과 공격에 당당히 맞서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담대히 선포함으로 날마다 용기 있게 그렇게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부른 찬송처럼 하나님 은혜로 주의 십자가 붙잡고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입다는 이 인류 역사의 모든 삶에 하나님 심판이 있다, 하나님 정의의 심판이 있다, 그걸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야, 세상에 왜 이렇게 모순이 많고 이렇게 억울한 일이 많냐? 이렇게 쉽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정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기에 세상이 너무 억울하고 불평등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따가 암몬자손 왕에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판 이유는 결국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자 이거예요.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우리 여기 전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자.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선하게 옳고 그름을 심판하실 거라는 이따의 위대한 믿음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따는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암몬족 속에 이 불의한 도전에서 결코 승복할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 정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삶 속에도 도전하는 온갖 종류의 세상의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도전이 있고 악행들이 있죠. 그래도 여러분 거기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성도는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행을 절대로 눈 감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은행심사를 불꽃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마지막 날 공의로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또한 그분께서 친히 당신의 자녀들의 편에 서서 온갖 악한 대적들과 싸워 이겨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온갖 대적들의 술수와 세상의 불의한 도전에 결코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당당히 나가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환경은 옛날하고 비교할 때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삶의 본질은 시간이 변하고 환경이 바뀐다고 절대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본질은 똑같아요. 신앙에 살아가는 삶의 본질은 똑같다고요. 따라서 이 과거의 이따의 신앙 태도가 결코 오늘날 우리하고는 맞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여러 외적 환경 요소는 달라졌겠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이 내적 관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불의한 도전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로 그럴듯한 핑계 자꾸 내세우고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변명하기보다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평화와 주권을 선포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그 공의를 믿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녀답게 예수의 제자답게 오직 모든 일에 신앙 제일주의를 끝까지 고수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이 속한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감격이 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 군병으로 불러 세상의 다양한 공격에서 하나님 용사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편안해져도 하나님을 향한 악한 공격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소리가 잊지 않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 용사로서의 삶을 패배하지 않도록 주께서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 올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무엇보다 평화를 선언한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속상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참 황당한 일을 많이 겪으시겠지만 또 지금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힘주셔서 분노와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화평을 먼저 선언하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평화 위에 그 화평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며 우리 모든 감정적 어려움, 외로움, 또 억울함을 이겨내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그런 억울한 상황이나 답답한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을 주께서 구체적으로 위로해 주시고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 위로를 구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체적 위로와 사랑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일 또 거룩한 주일 이 성전에서 드려질 예배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함께해 주셔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섬김과 희생과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또 교회 학교로 성가대로 구역장으로 또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청소하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님들 손길을 기억하셔서 그 성도님 개인과 자손 대대로 주의 위로와 축복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주를 사랑함으로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지금 특별히 어려움 겪고 있는 그 고난당한 모든 성도님들의 힘겨운 상황 위에, 또 우리 사랑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주일 예배 주님 축복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